안녕하십니까. 스토건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여러분, 세금 아까우시죠? 월급에서 끝자리 수 하나까지 어김없이 떼어가는 세금. 종합소득 신고할 때 절세하고 절세해서 납부하는 내 세금. 물건 살 때 붙는 각종 간접세까지 이렇게 생떼 같은 세금과 여러분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선출직 공직자,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이죠. 20대 국회의원 뽑는 4.13 총선 69일 남았습니다. 국민으로서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셨다면 내 세금 도둑질 안 당하게끔, 나와 우리 자녀들 살기 좋은 세상 만드는 데 쓰이게끔 세금과 나의 연결고리, 국회의원을 잘 뽑으셔야겠습니다.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 시간에 중앙선관위 관계자와 인터뷰해봅니다. 서울과 수도권이 30분 이내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 국가철도망 구축 소식인데요. 국토교통부가 2025년까지 고속철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은 기존의 고속철도 노선과 인천, 수원, 의정부를 연결하는 사업이 진행됩니다. 인천 송도에서 청량리까지, 일산부터 서울 삼성역까지, 그리고 군포와 동탄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급행철도를 구축하는 건데요. 경기권에서 서울로 가는 시간이 30분으로 단축돼서 잘 됐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지만, 부족한 재원을 민간 자본으로 유치하는 게 쉽지 않다. 또 땅값 상승을 부추겨서 향후 이 지역 세입자들의 임차료가 치솟을 거라는 우려가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U2의 With or Without You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출발하죠.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밤에 자다 깨서 몇 번을 가는지 몰라요. 아내도 싫어하고 아침에 피곤하더라고요.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고민.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제일제당 전립소. 99세까지 활발하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실적 기준입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예, 선거의 계절입니다. 미국은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이죠. 우리나라는 4.13 총선 분위기가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주헌 대변인과 스튜디오에서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20대 국회의원 선거 이제 69일 남았거든요. 예. 오늘로 치면. 그러면 자,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이맘때쯤이면 선관위는 주로 어떤 업무에 좀 집중을 하나요? 지금 거의 선거 준비는 이제 마무리를 해놓고 있고요. 예. 이번 선거에서는 그 투개표 과정에 대해서 약간 좀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부분. 그리고 지금 뭐 예비 후보자와 현역 의원 간의 어떤 선거 운동 기회가 뭐 불균등하다는 어떤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선거 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만들어서 그 어떤 단속의 이제 공정성을 저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차츰 저 투표율이 낮아지는데 예. 그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이제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한 건 사실 이번에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 사태가 벌어졌어요. 네. 그렇게 되면서 그 종전 선거구대로 일단 예비 후보 등록을 받고 네. 선거 운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인데 이것도 사실 사상 초유죠. 예, 처음입니다. 이런 일은 과거에도 뭐 선거구에 약간 획정이 늦어졌지만은 예. 그때 당시에는 저 선거 구역이 있었던 상태였고, 근데 현재는 이제 선거 구역표가 전부 다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이제 없어진 상태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중앙선관위에서는 그 종전 선거구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예. 만약에 선거구가 확정이 아직 안 됐는데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 부칙에서 그 후속 조치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예비 후보들이 요즘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선거구가 획정이 돼서 네. 만약에 내 지역구가 분구가 되거나 합구가 됐다, 바뀌었다 네. 이러면은 지역구가 바뀌게 되는 건데 선거 운동 다 해놓고 네. 다른 후보자 좀 유리하게 해주는 이런 꼴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이에 대한 보관이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도 그 선거구가 변경될 지역에 가서 선거 운동은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네. 명함을 배부한다든지 아니면은 아. 그 지지 호소를 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다른 지역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선거 획정이 된다고 하면은 어떤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새로운 그 선거구로 승계를 해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요즘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투표와 개표의 절차 투명성이다. 네. 말씀해 주셨어요. 예. 사실 그 2014년이었나요? 지방선거, 6.4 지방선거 때였나. 그때쯤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개표 과정에서 국민들이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네.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방안을 좀 내놓고 있는지요? 2012년도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선거 있었죠. 부정 의혹 제기를 했고 그게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선 불복 논란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부분은 그 국민들이나 정당 후보자가 어떤 투개표 과정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그렇죠? 투표 과정이나 개표 과정에서는 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한 50%가 그 사무원으로 이 참여를 해서 예. 그 개표나 투표를 개표를 하고 그 정당 후보제 참관인들이 또 참여를 하고 예.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그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그 개표를 직접 참관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예. 그리고 그 정당 후보자 참관인 말고도 선관위가 공모를 해서 그 개표 참관인 제도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개표 과정을 안다고 하면은 그 선거 부정에 대한 어떤 의혹 해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시에 많이 불거졌던 거는 그 투표함 자체가 네. 잘 봉인이 돼서 이게 개표가 장까지 네. 뭐 운송이 되고 하는 그런 네. 과정들 뭐 어떤 거는 뭐 훼손이 돼 있다랄지 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뭐 그런 어떤 그 투표함을 잘 관리하고 운반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대책을 마련해 놓고 네.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 투표함을 바꿔치거나 투표지를 집어넣는 예. 어떤 그런 거는 할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다음부터 그 투표함을 제대로 바꿨습니다. 그 투표함 바꿔가지고 그 투표 참관인도 거기다 서명을 하게 하고 예. 개표장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투표 참관인이 의무적으로 동반을 하고 예. 경찰 공무원도 동행을 해가지고 개표장까지 이제 안전하게 운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언론에 더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하면은 네. 상당히 또 이 부분에서는 신뢰를 또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현역 의원들은 뭐 의정 활동 보고서랄지 다양하게 자기 알릴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예비 후보 같은 경우 특히 정치 신인들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어렵거든요. 네. 후보자들에 대한 궁금한 사항, 정보 같은 것들은 대체적으로 어디서 유권자들이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예비 후보자에 대한 전과와 학력 공개를 그 저희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선거 기간 중에는 그 저희 홈페이지에 그 전과 병역 학력 이와 같은 저 정보를 이제 게시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선거 공보 그리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그 모바일 선거 정보를 통해서 그 후보자나 정당에 관한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가 어떻게 하면 후보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지 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 그리고 관련 예.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입니다. 특히 그 정치 신인들 이번에 좀 선거구 획정 늦어지면서 네. 좀 불이익을 받은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면 아무래도 선거 획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 심적인 어떤 불안감 그리고 어떤 활동이 있어서 약간 좀 유축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뭐 시기도 시기였고요. 좀 더 네. 일찍 시작할 수도 있었는데 뭐 그런 점들도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뭐 좀 나름의 뭐 지원 방안들이 선관위에서 마련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좀 법상으로 왜냐하면 이제 선거 운동 기회는 뭐 현역이나 정치 신인이나 균등하게 이제 보장되어야 되는 이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경미한 어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단속을 약간 현장 시정 조치로 하고 그리고 예. 예비 후보자에 대해서 그 할 수 있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안내를 해가지고 그 예비 후보자들이 이제 선거 운동을 약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뭐 정책이나 공약 같은 것들을 좀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선관위에서 좀 마련하고 있다면서요? 네, 저희들이 뭐 저희들한테 안내 그 어떤 문의를 해오면은 예. 그런 부분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저희들이 선거 기간 중에 이제 후보자의 이제 선거 공보를 이제 공개할 예정인데 예. 지금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제 공약 그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 이벤트. 예. 그래서 우수한 공약을 그 저희들이 그 수집을 해서 예. 그걸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제공을 해서 그 지역과 관련된 어떤
그 공약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6179번님 문자 주셨어요. 아무리 또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를 하면 뭐합니까? 이 투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말이죠. 투표율이 낮습니다. 투표를 하러 가지 않는 이 낮은 투표율 어떻게 좀 올릴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과 좀 곁들여서 어떤 서비스를 우리가 좀 제공을 선관위에서 했을 때 좀 투표율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와 같은 부분을 그 유권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제들이 이제 언론사나 방송사 그 포털 사이트에 어떤 후보자나 그 정당의 공약을 제공을 해서 예. 그 선거 구별로 이제 비교 이제 평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이제 할 예정이고 그리고 투표소나 사전 투표소와 관련된 저 정보를 저희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 예, 투표가 지금 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4월 13일 말고도 4월 8일, 4월 9일 날 양일간 금토일입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전투표 전국 3,500개 사전투표소가 설치가 됩니다. 예. 이 사전투표를 활용을 하시면은 약간 좀 투표를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투표 관련해서 네. 사실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투표 장소가 네. 당일에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전 선거할 때 이번 같은 경우는 이런 불편함이 선거하러 갔는데 투표를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투표장이 없더라 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번에는 매끄럽게 좀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투표소가 당일날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네. 선거일 전 10일까지는 저기 공고를 하게끔 돼 있고 예. 그 이후에는 제들이 투표소를 이제 바꾸진 않는데요. 이제 직전 선거와 비교해서 투표 장소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뭐 지역이 개발된다든지 아니면 투표구가 는다든지 그리고 그 지역에 뭐 적정한 장소가 없다든지 그리고 또 유권자가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장소를 저희들이 또 이 선정을 하다 보니까는 약간 예.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투표구 관내에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그리고 아니면은 그 팜플렛 아니면 리플렛 이런 것들 이제 배부를 해가지고 예. 바뀌는 투표소를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열흘 전에 이제 고지를 하게끔 예, 뭐 이렇게 10일 전까지는 투표소를 좀 더 바꿔놓고 그 이후에는 예, 바꿀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그걸 모르고 있다가 딱 당장 가신 분들은 왜 바뀌었지 이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다. 예, 이제 직전 선거하고 이제 작년 선거하고 아니면 재작년 선거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투표소를 바꾸는 걸 최소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전투표 말씀해 주셨고 그 제외국인 선거 선상투표도 치러진다고요? 이번 선거에서는 그 사전투표, 선상투표, 제외선거 모두 동시에 이제 실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제외선거는 이제 169개 공간에 투표소가 설치되고요. 이번에 이제 법 개정이 돼서 29군데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 지금 파병 한 4개 부대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저희들이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고 인구가 4만이 넘는 이제 그 제외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한 2개 정도까지 더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투표 편의를 좀 높였지 않나 생각 들고요. 예. 선상 투표는 저희들이 그 배로다가 그 원양 어선 아니면 화물선에다가 저희들이 팩시밀리로 그 투표용지를 보내줍니다. 그럼 거기서 예. 기표를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다시 팩스로 보내는데 그런데 실드 팩스라고 예. 그 팩스가 나오면서 그 투표한 게 안 보이도록 이게 봉함돼 가지고 나오는 그 장치가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이제 안전하게 이제 투표를 관리할 예정으로 있고요. 예. 제외 선거나 그 선상 투표와 관련해서 그 정당이나 그 후보자 정보를 저희들이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공개를 해서 그쪽 그 유권자들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뭐 국내만큼이나 그 철저하게 제외선거, 선상투표 아무래도 좀 느슨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안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네. 그 선거할 때 일단 뭐 불법 정치자금이나 네. 그리고는 불법 선거운동 이런 것들은 또 투표를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악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7131번님도 문자 주셨어요. 정치인들이 불법 선거 또 금권 선거를 하니까 유권자들이 실망한다. 그래서 투표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좀 따끔한 문자도 주셨는데 이번에 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이번에 이제 5대 선거 범죄를 정했습니다. 그 매수 및 기부 행위, 비방, 뭐 허위 사실 공표, 뭐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그리고 이제 언론에 이제 왜곡 보도 행위 예. 그리고 이제 불법 선거 여론 조사가 있는데 이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뭐 디지털 포렌식
뭐 이러와 같은 어떤 그 수사기법을 동원해가지고 네.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디지털 포렌식이면 어떤 수사기법인가요? 그게 뭐 그 이메일이라든지 컴퓨터 예. 뭐 그 휴대폰 같은데 각종 이용해서 전산 자료, 예. 정보, 데이터 이제 삭제한 것을 저희들이 이제 복원하는 어떤 기술을 그 육성을 해가지고 이번 성부터 활용할 예정으로 있고요. 예. 그리고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신고를 이제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받은 사람한테 이제 과태료를 이제 부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고자에 대해서는 이제 신원을 철저하게 보호를 해서 이 중대선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발생하면은 예. 끝까지 추적을 해서 적발을 해서 이 저 엄정 조치할 계획으로 그 있습니다. 뭐 유권자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막 전화 돌리거나 투표 독려하거나 이런 것들 뭐 네. 불법입니까? 그 선거 운동 기간 중에는 개인도 그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거를 조직화하거나 어떤 사무실을 얻어놓고 예. 선거 사무소가 아닌 경우, 그래서 이제 뭐 정식 뭐 선거 사무소는 괜찮은데 예. 별도의 어떤 조직을 둬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투표를 좀 간편하게 할 수 없을까 이런 또 의문도 있습니다. 좀 네. 생업 때문에 투표장에 못 가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온라인 투표 같은 거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좀 아직까지는 그 도입이 안 됐습니다. 지금 예. 온라인 투표가 도입된 것은 그 공직선거가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선거라든지 예. 뭐 아파트 동대표 선거 그리고 뭐 각종 단체의 임원이나 뭐 회장 선거 같은 데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온라인 투표가 도입을 되려면은 그 어떤 정치권의 여야 간 예.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국민들에게서 어떤 그 공정성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투표 인증샷 많이 찍잖아요. 네. 국민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것 뭐가 있을까요? 인증샷 같은 거 할 때. 그 인증샷은 뭐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단지 기표소에서 촬영한 투표지를 촬영한 것만 공개만 하지 않는 촬영하지 않고 예. 그것을 공개만 하지 않는다면은 뭐 다른 부분은 저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뭐 투표장 근처에서 특정 후보의 기호가 연상되는 그 손가락 모양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안 되지 않나요? 근데 이제 손가락 모양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예. 뭐 그거 같은 것도 저희들이 이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나 예. 그걸 일일이 다 예. 규제할 수는 없으니까. 네, 예.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투표 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예,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그 법상 이제 처벌받게. 그걸 찍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다면서요? 그 선거 때마다 몇 건씩 이제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이제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투표 용지를 찢으면 처벌받는다는 점 유념하시고 아무쪼록 내 지역구에 어떤 일꾼이 나를 대신해서 내 세금을 잘 쓰고 우리 지역과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 예,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말이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주헌 대변인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밤에 자다 깨서 몇 번을 가는지 몰라요. 아내도 싫어하고 아침에 피곤하더라고요.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고민.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제일제당 전립소. 99세까지 활발하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콩로상. 우리 아빠도 키워주시고 나도 길러주시고 우리 집에 큰 공을 세운 할아버지께 이 상을 드립니다. 올 설은 서로에게 상을 주는 설이었으면 합니다. 어떤 상도 부족한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자, 오늘도 맛있는 여행을 떠나봅니다. 식도락가이자 미식가죠. 웰빙 전문 기자 이현주 기자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는 그 수도권 안쪽과 또 저 멀리 경상도까지 갔었거든요. 네네. 강화도와 또 포항을 갔다 왔었는데 네. 오늘은 서울로 간다면서요. 멀리 다니니까 저도 힘들더라고요. 가까운 곳에 다녔습니다. 아니 서울 하면 사실 네. 저희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분들께서는 뭐 익숙한 곳들이 많을 텐데 네. 오늘은 좀 그중에서도 엄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입니까? 그 생긴 지 얼마 안 된 곳이에요. 아마 잘 아실 텐데 그
네. 1988년도 가을에 이문세 씨가 부른 광화문 연가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예. 그 노래에 딱 등장하는 장소가 있죠. 광화문인가요? 덕수궁 돌담길이죠. 아, 덕수궁 돌담길이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 덕수궁 돌담길에 네. 2년 전에, 아, 정확한 2013년 4월에 약간 멋스러운 전망대가 하나 생겼어요. 어딘가요? 그 서소문청사 별관 네. 13층을 전망대로 새롭게 오픈을 했는데 원래 그곳이 비품창고였대요. 네. 근데 위치가 되게 딱 그 덕수궁이 내려다 보이는 공간인데 그 외벽에 유리창을 깔끔하게 다 통창을 만들어가지고 전망대로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서소문청사 별관에 있는 정동 전망대. 네. 가면 어떻습니까? 일단 가면 카페도 있는데 되게 저렴하게 커피나 차를 즐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큰 창이 건물의 한 반쪽을 따라 차지하고 있는데 맨 앞쪽으로 가면 그 서울시청사, 구시청사와 새롭게 지어진 건물과 지금 가시면 아이스림까지 딱 보이고 네. 중간 칸에 가시면 덕수궁이 정말 오롯이 다 보여요. 그래서 눈이 내리는 날 가서 앉아있으면 그 네. 약간 그 고궁에 그 눈이 쌓여있는 그 고아한 풍경을 보실 수가 있고 맨 마지막 유리 쪽으로 한 쪽으로 가시면 예. 그 정동길이 쭉 보이죠. 덕수궁 돌담길 지나서 이어져 있는. 그러니까 그 덕수궁과 그 돌담길 그 일대를 우리가 산책로로는 많이 이용을 해봤지만 그렇죠. 좀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가 생긴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면서 네. 덕수궁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돌담길만 보는데 이번에는 딱 가셔서 돌담길 한번 걸으시고서 전망대에 예. 딱 올라가시면 덕수궁의 풍경을 딱 보실 수가 있는데 약간 재미있는 게 덕수궁 우리의 고궁인데도 그 안쪽에 서양식 건물이 또 들어서 있고 예. 또 한편으로 우리의 기화가 있고 저 멀리에는 또 우리 광화문도 있고 그 사이사이 새롭게 지어진 빌딩들이 있어서 약간 올드 앤 뉴의 서울의 느낌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네, 시청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서울의 심장부를 편안하게 높은 곳에서 관람할 수 있는 딱 장소예요. 그러니까 시청 별관이잖아요. 거기가. 네. 아, 여기서 그 서울의 또 색다른 모습을 좀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리고 또 예.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좋은 게 이게 그 입장료가 별도로 없어요. 예. 그냥 무료로 개방되는 공간이어서 굳이 차를 드시지 않더라도 네. 앉아 계실 수가 있고 뭐 차를 좀 드실 분들은 편안하게 구입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낮에 가는 게 좋은가요? 6시까지밖에 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늦게 가시면 좀 힘드실 것 같고 점심시간에는 그 시청 직원분들이 많이들 휴식하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이나 조금 늦은 오후에 가시는 게 조금 더 여유롭고 좀 조용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6시 안에 문 닫으니까 네네. 그 전에 가야 될 것 같고 네. 7142번님 문자 주셨어요. 광화문으로 7년째 출근 중입니다. 그런 전망대가 있는 줄 몰랐네요. 오늘 점심시간에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네. 그런데 그 점심시간마다 직장인들 그 근방에 있는 직장인들이 밥줄 서느라고 식당마다 전쟁인데 네. 아, 좀 숨겨져 있는 맛집 추천 좀 해달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그 숨겨져 있는 맛집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의 오래된 단골집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서소문 청사 옆길로 가다 보면 50년 가까이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밀과 일본 우동집이 하나 있어요. 네. 저는 그 집에 가면 딱 두 가지를 먹는데 냄비 우동과 비빔 모밀을 먹어요. 메밀과 예, 우동. 채소로 채소를 양껏 맑게 넣어가지고 진득하게 끓여낸 국물에다가 통통한 우동 면발을 이렇게 냄비채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향수 어린 그 그릇 자체도 기분이 좋고 약간 추운 날 걷고 나서 그걸 먹으면 딱 좋은데 약간 우동이 먹다 보면 살짝 단맛이 좀 돌잖아요. 그렇죠. 그 타임에 비빔 모밀을 딱 시키면 약간 메밀의 약간 차갑고 고소한 성질에다가 약간 매콤한 맛이 더해져가지고 약간 칼칼하고 새콤하고 시원하고 뜨끈한 걸 같이 즐길 수가 있어서 두 분이 가시면 이렇게 하나씩 사이좋게 드시면 좋은데 사연타군요. 네. 참고로 이 집도 약간 줄을 서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 집은 좋은 게 회전율이 굉장히 빨라서 잠깐만 줄을 서시면 되니까.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점심시간 피해 가시면 줄 서는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이렇게 또 그 정동 전망대 여기는 또 커피도 싸다고 들었어요. 네. 전망대도 이렇게 둘러보고 네.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 외에 그 일대 좀 다른 구경거리는 없을까요? 그 저는 이제 이번에 다시 가면서 요 근래 왜 그 1988년을 소재로 한 네. 드라마가 인기였잖아요. 응답하는 드라마가 있었죠. 저는 이문세 씨의 그 광화문 연가를 들으면서 쭉 돌아왔는데 정말 네. 덕수궁 돌담길에 다정한 연인들이 그대로 있고 아직도 그 가다 보면 네. 그 노래 가사에 나오잖아요. 아직 남아있어요. 눈도
빈 조그만 교회당이 거기 정동제일교회라는 곳인데 그렇죠. 거기가 우리나라 최초의 약간 고딕 양식으로 지은 교회라. 아, 맞아요. 근데 그 풍경이 보면 되게 화려하지도 않은데 되게 소담하고 그러면서도 약간 묵직한 무게감이 있는데 그 들어가 있는 그 교회를 보는 풍경 자체가 참 예뻐요. 예. 거기까지 한번 쭉 걸어 올라가셔서 돌담길을 따라 쭉 다시 돌담길을 따라 걸으시는 것도 좋은데 정동길을 따라 쭉 가시다 보면 과거의 그 거리들이 약간 그 영사관들이나 외교관들이 되게 많이 외국 건물들이 많았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들은 높은데 기름폭은 좁아요. 네. 그래서 약간 공간의 그 공간의 속도감, 시간의 속도감 같은 게 좀 느려지는 길이어서 천천히 그런 풍경을 보시면서 약간 다른 시대를 걷는 듯한 느낌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길 혼자 걸으셨습니까? 아니면 연인과 걸으셨습니까? 저의 포토그래퍼가 걸었습니다. 아니 그렇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한국적이면서도 이국적이고 그렇죠. 동서양의 양식이 좀 섞여 있으며 그렇죠.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그리고 음악도 같이 할 수 있는 약간 추억의 노래를 같이 할 수 있는 곳이어서 네. 멀지도 않은데 그리고 정말 서울 한 복판임에도 덕수궁 돌담길을 딱 타고 들어가면 네. 되게 호젓한 느낌이 있어서 아주 짧게나마 약간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싶어요. 여유가 네. 참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정동 전망대 오늘 저건 처음 알았네요. 아. 꼭 가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여기 미리 알고 계셨던 분들은 아 저기 알려지면 안 되는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좀 고민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여행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중국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배워봅니다. 大家好. 정동진 아나운서 早上好. 아니 너무 너무 잘하시는데요. 大家好. 이렇게 네. 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런 거죠. 자,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 라디오 방송입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라디오와 텔레비전 사실 요즘에 사람들이 안 본다 하지만 네. 옛날 4대 매체다. 뭐 이러면서 그 좀 요즘 많이 안 보지 않느냐. 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많이 보고 또 라디오도 많이 듣고 계시죠. 그렇죠. 이게 결코 이게 금방 사라질 법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라디오와 텔레비전 이거는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 네. 이걸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디오는 중국어로 쇼인지라고 하는데요. 쇼인지. 네. 여기서 쇼는 거두어 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인데 네. 소리를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어허. show in, in은 음을 뜻해요. 소리를. 네. in. 네, 그렇죠. 그래서 지는 기계를 뜻하고. 지. 그러니까 쇼인지. 소리를 거두어 드리는 기계, 즉 쇼인지는 라디오를 뜻해요. 라디오. 한 번 더. 쇼인지. 쇼인지. 네, 이게 라디오입니다. 네. 그리고 텔레비전. TV는 电视이라고 해요. 电视. 한 번 더. 电视. 电视. 그렇죠. 电视. 电视. 네. 지난번에 제가 TV 드라마 연속극을요. 제가 네. 连续剧라고 알려드렸었죠. 连续剧. 네. 한 번 더. 连续剧. 连续剧. 이게 이제 연속극이었는데 네. 电视 뒤에다가 TV라는 단어 뒤에다가 句자만 붙여서 TV 드라마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电视剧. 电视剧. 요거는 드라마. 다시 한번. 电视剧. 电视剧. 네. 정리해보면 라디오는요. 네. 소리를 받아들이는 기계 쇼인지. 쇼인지. 한 번 더. 쇼인지. 쇼인지. 네. 그리고 TV는 电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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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는 电视剧. 电视剧. 한 번 더. 电视剧. 电视剧. 네. 좋습니다. 라디오에 대해서 한번 그리고 방송 TV 방송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배워봤네요.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짜이치엔. 9045번님 두 분 따라서 발음 흉내내니까 엄마가 이상한 말에 왜 중얼거리지 하면서 아이가 놀리네요. 얼른 커서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조기 교육 하시죠. 저희 방송 함께 들으면서 다음께 중국어 발음을 가르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이야 쇼인지 라디오란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아이도 잘 따라하지 않을까요? 배우고 싶은 표현 있으신 분들 샵 0945로 보내시면 됩니다.
쉽고 재밌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같은 번호로 저희가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도 접수합니다. 특히 운전하면서 라디오 듣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뭐 버스, 택시, 화물차 그리고 개인 자가용까지 언제든지 여러분들 운전하면서 들었던 생각들 여러분의 다양한 삶 속 이야기들 그리고 운전자만이 발견할 수 있는 지적사항들 이 정표가 잘못됐어요. 어디 도로가 좀 보수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고 선물까지 제공하겠습니다.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준비했어요.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 기자와 함께 수도권 소식 살펴봅니다. 오늘은 서울로 가보죠. 자, 신웅진 기자 나와 계십니까?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설 연휴가 코앞입니다. 코앞. 이제 오랜만에 가족들, 친구들, 또 친척들까지 만나게 될 텐데 또 서울에 남아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혹시 또 이 도심 속에 설을 즐길 만한 곳들 어디가 있을까요? 네, 서울에도 이 설 연휴 행사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토요일은 먼저 서울 종로 보신각터에서 종을 치는 타종 행사를 합니다. 이 타종 뒤에는 실향민 다문화 가족이 참석하는 합동 차례가 이어지고요. 일요일에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전통적인 왕궁 수문장 교대의식이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아이들이 놀기 좋은 서울광장 스케이트장도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이 남산골 한옥마을에서도 연휴 내내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가까운 곳으로 놀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또 재밌게 놀다 보면은 연휴에 그 대중교통이 좀 막차가 끊기고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대중교통이 좀 연장 운행됩니다. 예. 새벽 2시까지 운행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시내 버스의 경우 새벽 2시에 막차가 출발하니까 뭐 종점 기준으로는 3시까지도 탈 수 있는 겁니다. 지하철은 이보다 1시간 정도 빨리 끊어지는데요. 새벽 2시가 막차 시간인데 종착역에 도착하는 시각 기준이기 때문에 2시 이후로는 운행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연장 운행은 설 연휴 당일과 이튿날 이틀 동안 이어지는데요. 그래도 늦게까지 더 놀겠다 하시는 분들은 서울 심야 버스인 올빼미 버스를 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서울 곳곳을 누비는 8개 노선의 올빼미 버스는 이 자정부터 새벽 4, 5시까지 운행됩니다. 네, 이렇게 연중 길게 쉬는 날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놀 때 확실하게 놀자 이런 분들은 올빼미 버스까지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는 이 딸아이와 함께 운전을 하다 보면은 아이가 눈 달린 타요다 이렇게 외칠 때가 있어요. 네. 그 버스에 이렇게 앞부분에 눈을 달아서 예쁜 캐릭터를 만든 타요 버스. 아, 참 아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지금도 끌고 있는데 이거에 이어서 이제 코코몽 버스가 등장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꼬마 버스 타요를 타기 위해서 지방에서 올라온 이제 꼬마들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그렇죠. 이번에는 인기 애니메이션 코코몽 스티커를 붙인 시내 버스 100대가 2월달 한 달 동안 운행됩니다. 네. 이 코코몽은 냉장고 나라에 사는 붉은색 소시지 원숭이 캐릭터인데요. 순수 국산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코코몽 버스는 새해 인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버스에 담아서 시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뭐 소시지, 계란, 삶은 달걀 이런 것들이죠. 예. 네, 참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제2롯데월드 이제 고층부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지어졌는데 콘서트 홀이 조건부 사용 승인 받았다고요. 네, 서울시가 조건부 임시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이 제2롯데월드 콘서트홀은 지상 7층에서 12층까지 13,000제곱미터 규모의 공연장인데요. 이 예술의 전당처럼 오케스트라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서울시는 건축, 소방 등 전문가들과 검토해서 현장 점검을 하고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종합해서 임시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이 사용 승인 조건은 그리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이 재작년 10월에 제2롯데월드 저층부에 임시 사용 승인을 내릴 때 제시했던 조건을 계속 유지만 하면 되는데요. 공사장의 안전관리와 교통 수요 대책 등을 지금처럼 하기만 하면 돼서 사실상 조건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제1롯데월드 콘서트홀의 첫 공연은 오는 8월 서울 시향의 콘서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신웅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나탈리 임브룰리아의 톤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토원 찢기다 이런 뜻이죠. 자,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